옛날이랑 사귀고. 저 못난이 아닙니다. 이쁜 어린이 출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먹방 명랑핫도그. 이렇게 좀 작아 보이지? 원래 이거 큰 거 아닌가? 자, 명랑핫도그에서 새로 나온 저건데 안에 이제 핫브레이크가 들어있대요. 실제로 이 핫도그 안에 핫브레이크가 있다는 거 너무 이상하고 믿을 수 없다기보다 믿기 싫은 그런 느낌? 이거 사니까 이것도 주더라고요. 핫브레이크 그 초콜릿을 사은품으로 이렇게 주시나 봐. 겉에는 그냥 너무 평범한 핫도그예요. 이게 맛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핫도그인 감자 못난이 핫도그도 준비를 해뒀거든요. 아무튼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도그 짱크예요. 어케 안양면 더보기. 생각보다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데요? 달달한 빵 맛이려나? 호떡 맛이네, 호떡 맛. 씨앗 호떡 맛이에요, 진짜. 보시면은 그 핫브레이크의 형체가 남아있진 않고 그 안에 땅콩 씹히고 초콜릿 맛이 나는데 길은 막대 호떡인데요? 나쁘지 않은데? 진짜로? 맛있어요. 야, 오랜만에 핫도그에서 호떡 맛이 나면 그건 핫도그인가 호떡인가? 호떡. 이건 호떡입니다. 호떡. 되게 달달하고 씹는 맛도 있고 맛있어요. 근데 핫도그 맛은 절대 아니고 초콜릿 맛도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왜냐면 초콜릿을 밀가루에 싸서 이렇게 튀겨 먹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에 넣어 먹으면 호떡 맛이 나네. 한 입만 주세요. 한 입 드려요? 좀 약간 좀 비주얼이 좀 더럽나? 괜찮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사시는 곳 근처에 명랑 핫도그 있다는 거? 차 타고 한 시간 걸렸어. 왕복 한 시간. 그 정도 노력은 해야 이런 문명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사와서 그냥 둔 지 한 30분 지났거든요? 30분 더 지났다. 거의 이제 1시간 지날라 그런다. 그런데도 맛있네요.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이거 2,5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500원이랑 가격이 너무 비싼데 요즘 시세로 생각하면 싼 것 같기도 하고 나 요즘 좀 그게 많이 없는 것 같다. 옛날에는 그런 어떤 금전 감각이 굉장히 빠삭했는데 요즘에는 감이 안 잡혀. 세상이 좀 요지경이 된 것 같아요. 감이 안 잡혀. 너무 괜찮아. 진짜 배식 느낌 하나도 없고요.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먹을만 합니다. 땅콩이나 이런 거 좋아하면. 자, 이제 이걸 먹어봐야겠죠? 짜란. 세상에 제일 맛있는 핫도그. 여러분, 감자 핫도그. 못난이 감자 핫도그만한 그런 게 없어요. 맛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선바가 말해서 영상. 진짜로 진짜 괜찮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 하나도 안 이상해. 근데 못난이 핫도그가 너무 이쁜데? 전혀 못나지 않았는데요? 원래 더 막 지멋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름 오와 열이 정돈이 돼 있는데 입대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난 국군 장병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더 지멋대로 막 완전 혼돈의 카오스여야 맛있는데. 자, 여기는 케찹 뿌려 먹어야 됩니다. 옛날이랑 핫도그. 저 못난이 아닙니다. 저 이쁜 어린이 출신입니다. 그런 거 아무도 뽑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핫도그 먹을 때는 꼭 설탕이랑 케찹이랑 다 뿌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 작은 거를 아낄 바에는 안 먹고 말지. 저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설탕 안 뿌려서 핫도그 먹을 바에는 그냥 안 먹고 말지. 그냥 핫도그를 안 먹고 말지. 핫도그를 먹을 거면 뿌릴 거 다 뿌리고 먹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아우, 이건 좀 큰데?
이거는 입이 작으신 분들은 이거 먹기 힘들겠는데? 저도 입이 큰 편은 아니라서. 맛있다. 이게 도시의 맛이구나. 한 시간 운전한 보람이 있어. 갔다 호떡은 가자였어. 아 너무 맛있다. 와. 와. 무슨 산 속에서 살다 도시에 상경한 사람 같아요. 와. 와. 자극 미쳤다. 진짜, 진짜 무한 자극이다. 와, 야 이거를 불쌍하게 드세요. 불쌍해요? 아니 부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사람이면 와 맛있겠다, 부럽다 이거 아니에요? 불쌍해? 아 근데 이거 곤란한데. 설탕 바닥에. 아 안돼. 아 여기는 진짜 개미가 군체 단위로 꼬여요. 마리 단위로 꼬이는 게 아니라. 부족 단위로 꼬인다고.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전 감자 핫도그만 한두 마리 이렇게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요한개미, 공주개미, 왕자개미들이 막 와가지고 터잡으려고 그런다고. 걔네들이랑 집은 나눠야 된다고. 와 미쳤다 근데. 그죠? 야 이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바나나 먹을 때 행복해요? 그냥 바나나네 하고 먹죠. 근데 기영이는 바나나 먹으면서 울잖아. 기영이가 돼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설탕이랑 케첩 중에 하나만 뿌릴 수 있다. 그럼 케첩 뿌려야죠. 그러면 무조건 케첩. 설탕은 약간 기분으로 뿌리는 거랄까? 맛은 별로 안 느껴지던데 핫도그에 뿌렸다고. 아, 따봉. 너무 맛있습니다. 핫브레이크도 괜찮은데 역시 근본이. 먹방이 이런 신메뉴 먹방이 다 그래요. 맛있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되면 근본 메뉴를 먹지. 신메뉴는 이제 근본 메뉴를 늘상 즐길 수 있는, 늘상 즐겨왔던 그런 분들이 이제 신메뉴 먹으면 좋고요. 저처럼 이제 한 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브레이크 하나, 감자 이렇게 하나 먹느니 감자 두 개를 먹는 게 더 낫다. 근데 이것도 주고 좋네요. 핫도그에 들어있을 때랑 맛이 완전 다른데?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신기하다. 엄청 달아. 그냥 먹으면 핫도그에 들어있으면 그렇게 달다고 안 느껴지는데 많이 난데?